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캐네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월 달에 공개적인 활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계기는요, 지금 캄보디아 총리가 서울에 와 있는데 이 총리 오찬을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오찬에 참석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외교적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아마도 잠시 후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가 지금 있어요. 예, 국회의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 국회의장 선거 결과 여러분께 이제 곧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이제 당선자 총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추미애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국회의장의 출마 변이 되겠죠. 이걸 보면 완전히 싸움닭 국회를 만들겠다 작심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재명이도 추미애도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추대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국회의장 권력서의 위까지 다 찍어버리는 이 정말 상상 못할 반민주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재명 내용 발언, 그다음에 추미애 SNS 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싹다 모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이 TV조선 앵커도 이재명이가 지금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거, 요거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민주당 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리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아무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펜앤마이크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야, 이거 뭐 사실이 아니겠지, 아니기를 바라는데, 김경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요. 야, 이 홍준표, 야, 이거 심해요. 오늘 또뭐 배아리가 없느냐, 애냐? 아니, 전직 당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홍준표도 전직 당대표잖아요. 뭘로 보나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공격탄을 날리는 홍준표. 야, 이거 당에서 지금 당 해당 행위로 이거 징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위험합니다. 논리 전개가 마치 야당의 탄핵 주장. 예, 그러니까 김여사 특검법 안 들으면 탄핵할 거야. 요 하고 궤를 같이 해요. 조선일보의 이 반란 사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중점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빠른 속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맨 먼저 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이제 캄보디아 총리가 지금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캄보디아 총리 그이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이요 내용을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이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15일 날 네덜란드 순방 통행한 이후로 153일 동안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협력, 개발협력, 인프라 건설, 양국 협력 방안을 오늘 용산에서 논의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오찬도 갖게 되는데요. 잠시 후면 요 오찬 행사에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합니다. 자, 이 정상 간의 이제 오찬 행사, 김건희 여사의 참석.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 틀림없이 말이죠. 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민주당에서 이제 벌떼같이 달려들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민주당의 행태죠. 그야말로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요, 당미 당략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초당적으로 국가 이익, 그렇죠? 이 국가 안보, 이거를 갖다가 협력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데서 협치의 진면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사진은 말이죠. 작년 11월 12일 날,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캄보디아 주최 갈라 반찬 때, 당시 훈센 총리하고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요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어제도, 지금 이제 이 어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 김건희 여사, 이 보스턴 미술관하고 각별한 이그 협상
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이 백합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리를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어제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 특필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뭐 저거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요거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활동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없거니와 이것은 이제 국익을 위해서도 국가 이미지 관리에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그래서 적절한 계기에 말이죠.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 계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여사의 활동이 꼭 필요한 이런 정상회담과의 관계든 아니면 사회적인 이제 활동이 됐든 다른 또 고유한 그 이벤트가 됐든 간에 적절하게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혼자 소통하는 것만 아니고 둘이 소통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 11월에 이제 프놈펜에서 열렸던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때 캄보디아를 갔어요. 그때 심장병을 낳는 옥 로타. 이 집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요, 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 캄보디아하고 인연이 있고, 오늘 이제 이 캄보디아 정상과의 오찬 참석도 당시 옥 로타군과의 인연도 작용했다. 이러한 지금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 여사 방문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로타군에 대한 후원 문의도 이루어졌고 로타군은 2022년도 12월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는 로타군을 대통령실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행사에는요. 이 박명록 서명, 기념촬영, 정상회담, 문서 서명식, 공식 오찬 순서로 진행되고 작년 취임한 훈 마세 총리는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훈센 전 총리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옥 로타, 이 심장병을 낳는 로타군, 그야말로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구구선양,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 의술, 이게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데도 크게, 그러니까 뭐 국익 창출에도 굉장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기여 역할이고, 요것은 이제 우리 한국 의료, 뭐 세계적인 지금 수준이잖아요. 요거를 국제적으로 또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더군다나 맞이요. 캄보디아는 지금 북한하고도 굉장히 강가 국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불명예스럽게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가 말이죠. 이제 북한의 대남 공작 기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영부인의 이 활동은 이런 북한의 이 캄보디아 공작 기지 활용, 이런 데도 쓰기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태 사무총장이 열이 바짝 났네요. 저도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미애가 이번에 그야말로 이재명이 찍어서 의장에 나온 거, 전직 국회의장, 야, 민주당 출신, 요런 분들도 이건 창피한 것이다.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죽은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요거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CBS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은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국회, 예를 들어서 이제 원내대표도 꼬시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하물며 권력서의 이인 국회의장은 더더욱이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을 떡 찍고, 이거 굉장히 한마디로 쪽팔린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재명의 이제 또 연임의 문제. 중진은 다 한번 대표하고 싶을 건데,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 될까 봐서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요.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겁 없이 누가 대통령으로 나왔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런 분위기다.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꼬라지하고 쪽팔리게 요 두 말을 두 단어 컨셉을 보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정당인지, 이게 자유민주당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당인지 여러분들 금방 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냐? 전부 한 사람을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 그러면서요, 김대중 총재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선하는 것이 역동적이고 당이 건강한 것이지 전부 눈치 보고 안 나오는 당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스럽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회의장
뭐 이 친명체 박찬대가 설득해갖고 사퇴시키고 이런 난리를 친 거. 사퇴한 후보가 전부 소위 친명인데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자기 의중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밝히든지 해야지. 결선까지 만들어 놓고 나왔다가 사퇴한 사람은 얼마나 도대체 면구스럽게 만든 거냐.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 야, 요 말을 좀 이재명이가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러한 문제아 그야말로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당선자 총회. 여기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자, 이제 이번 일주일 만에 작 들어왔는데 이 파한 대소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국회의장 선거 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당원 대한민국의 운명. 야, 이 국회의장이 지금 대한민국 운명. 여기서 운명이 말이죠. 좋은 운명? 이건 찬성해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운명은 윤 대통령을 탄핵 하야시키겠다는 운명. 즉, 이 완전히 그 이 현 행정부 이 붕괴 작전, 싸움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여기서의 국민은 완전히 이 통합적 차원에서의 국민이 아니라요. 민주당만을 찍은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좌파적. 그 다음에 당원도 개딸들만을 얘기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제2의 탄핵을 그리는 운명. 이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이가 한 발언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답다. 그래서 국회가 말이죠. 이 개탈 전체주의에 이재명 왕국체제의 독재 국회로 지금 전락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한 뭐 서너 패러그램만 얘기하면요. 이미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 용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결국 윤 대통령 특검 이거 관철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 편에서 특검법 이런 거 싹 다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의장을 갖다 놓으라고 지금 국민들이 심판해 줬다 이겁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행정 권력 과도하며 그다음에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 그래서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부과한 엄중한 책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말 국민과 당원의 뜻,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 구성을 소망한다. 역사적 소명이 전부 다 특검 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그래서 다시 한번 얼마나 국민들이 엄혹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총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엄혹한 환경. 아니 지금 엄혹한 환경? 이게 인위적으로 지금 조작 선동하는 거예요. 예, 엄혹한 환경이니까 투쟁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박찬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국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특검 똑바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예,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된다. 비상태세를 갖춰달라.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추미애 이거 아이고 여러분께 참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래도 해야죠. 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개혁국회를 잘 이끌어갈 준비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개혁은요. 지금 이제 김진표가 얘기한 여야 합의를 우선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멋대로 따라가는 국회의장. 특검법을 다 통과시키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국회의장. 요게 이제 개혁국회고 개혁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추미애 하면 뭐죠? 싸움닭, 독설 이거 아니에요? 요대로 가겠다. 요거를 선언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추미애가 오늘 동시에 대여의 전면전을 선언한, 확인한 그런 발언이 되겠다. 그래서요. 역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것이 단골 주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 제발 제대로 좀 싸워달라는 것이다. 180석을 갖고도 미완의 개혁에 멈춘 21대 국회를 향한 질책이자 5년 만에 촛불 정권을 내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후 보루로 입법부 권능을 바로 세우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개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상을 높이고 든든한 방어망이 돼줄 강한 의장이 된다. 여기서 이 방어막은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치가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하야 여기로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방탄 리스크, 사법 방탄 리스크가 되겠다. 사법 리스크 방탄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을 뚫어내려면 당원과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민심 의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요. 의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당당하고 깨끗한 검증된 의장이 필요하다. 저추미에서 지난 30년의 정치적에서 원칙과 소신으로 국민과 당을 위해 오롯이 정치 개혁의 길을 걸어왔다. 개혁 국회의 성공이 곧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며 민주당 재집권의 견고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TV조선 앵커 이 윤정우 앵커가 말이죠. 요거는 이제 어제 그제 이 앵커 칼럼입니다. 국회의장에 누구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돼지를 쩝쩝거리면서 밥 먹으려고 싸우는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미애 특징이 뭐예요?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요렇게 지난 이 그 장관을 때 국회에서 쌈딱 역할을 했던 추미애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추미애가 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이 했다는 말까지 공개하고 나섰는데 국회의장은 신망과 격려로 입법을 이끌며 현명하게 매듭을 풀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회법도 이걸 때문에 당직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야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 의장들을 겨냥해서 다 된 밥에 곧받들었다 이렇게 해서 반의회주의 언행 이게 아니냐 이런 인간이 지금 국회의장이 되려고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재명이가 이거를 이제 지금 의장감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야말로 야권 지금 탄핵과 개헌론이 공공연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최전방에서 좌충우돌할 싸움 딱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어령 선생이 한 말을 똑바로 기억하라 이겁니다. 뭐냐 이어령 선생이 정신이 가난 그것이 비천함이다. 옳은 얘기죠. 이재명 추미애 정신이 비천한 정도가 정신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죠. 정신이 미친 것이죠. 비천한 정도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멈춰선 국무총리 인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서 그동안에 쭉 거론됐던 이제 총리 이 거론된 사람들 권영세, 김한길, 주호영, 홍준표 야권에서는 박영선 이렇게 지금 되어졌는데 박영선이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번에요 총리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펜앤마이크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리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들은 척 만척하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아예 들은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밝히려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은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협치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이제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요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 개각폭, 이게 어느 정도이고 이제 시기는 언제냐. 요런 질문이 나오니까 내각 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은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인사를 좀 하겠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 총리 후보자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설프게 이제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딱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권에서는 용산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그리고 민주당 내 친명계하고도 가까운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이광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광재는 친노 친문이면서도 지금 이 박영선하고 달리 이재명하고도 또 가깝고 친명계와도 가까워서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광재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총리 하나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두세 명 정도 장관까지도 데려오는 사실상의 연정 형태의 국정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이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될 경우는 정체성 시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도 차기 대권 전략하고 연계성을 놓고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차라리 탈핵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저 이렇게 누구를 뭐 추천해 갖고 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탄핵 그런 게 낫지 않느냐. 강경론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이제 김경수가 들어오잖아요. 19일 날 들어오는데 김경수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총리, 그러니까 이제 총리 기용설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권 앤드 총리 기용설. 예, 이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말이죠. 이 박영선이나 양정철이가 복권을 요구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예, 펜 앤 마이크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총리가 지금 난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총리는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30일 날 그 이후로 되고 있고 지금 물밑 조율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어떤 총리를 선택하에 따라서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정부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